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제 커뮤니티랑 그리고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리가 무사히 태어나서 제가 2주 동안 향수를 하나도 안 뿌렸었어요. 향수를 하나도 못 맡았었는데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도 해서 향수를 맡아봤는데 진짜 와 진짜 코가 너무 호강해서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다시 나름 복귀 영상으로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제 향수로 유명한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이 향수를 통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느낌에서 레이튼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은 레이튼보다 레이튼의 좀더 강화된 버전인 좀더 친득한 버전인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두 향수를 정말 좋아하는 향수고 제 인생 향수로 꼽는 향수인데,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좀 자세하게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튼 익스클루시브와 함께 제 기존의 레이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중점을 둬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랑 레이튼의 가장 큰 차이는 노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향의 틀은 같지만 이 레이튼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좀더 우디한 향이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묵직하고 좀더 무게감 있는 향? 그러면서 향이 전체적으로 깊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튼은 EDP고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거의 퍼퓸 컨센트레이션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향을 맡아봤을 때도 거의 퍼퓸 느낌의 깊이감 그리고 풍부한 향? 좀더 강화된 지속력, 발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점도 레이튼과의 약간 차별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향이 궁금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 향수가 어떤 향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주인공인 이 레이튼 익스클루시브에 대해서 좀더이 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향이 너무나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나 미친 향수죠.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레이튼 익스클루시브의 이제 탑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과랑 자몽의 굉장히 상큼한 향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레이튼과의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은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더 묵직한 우디향이 이제 탑 노트부터 이런 상큼한 시트러스향, 프루티한 느낌? 이런 느낌을 상당히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깊고 좀더 어둡고 약간 무게감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처음부터 확실히 더 관능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고, 향도 약간 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기존의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한 베르가못과 그리고 사과의 향이 처음부터 반겨져요. 굉장히 상큼하고 프레시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부드러운 이제 라벤더의 향이 또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서 라벤더가 가지고 있는 약간 프레시한 허브의 향, 그러면서 약간 크리미한 이 레이튼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튼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바닐라. 바닐라가 탑노트부터 둘다잘 느껴져요. 그래서 이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마냥 가볍지만은 약간 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이런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사과의 느낌? 이런 향으로 지속이 되고,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콤하고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우디향이 좀더 가미가 되어서 더 깊고 어두운 느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 노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복합적인 꽃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특히 약간 제라니움 특유의 프레쉬하고 밝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베이스 노트에 있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 우디 느낌? 그리고 관능적인 오리엔탈 노트들 이런 게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막 시원하고 프레쉬한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밝은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절히 더해진 무게감 그러면서 상당히 진중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오리엔탈적인 느낌에서 오는 관능적인 느낌. 그런 게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미들 노트가 상당히 달랐어요.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의 밝은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향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특히 미들 노트에서는 앞에 있었던 사과의 느낌은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나몬의 달콤하지만
스파이시한 느낌? 이런 느낌도 올라오고, 이런 느낌을 이향수의 약간 메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아가우드의 향이 정말 묵직하게 올라오면서 이런 향들을 꽉꽉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도 상당히 진중된 향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튼에 비해서는 훨씬 어둡고 훨씬 깊은 향, 약간 묵직한 느낌, 무게감 있는 향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우드 특유의 약간의 애니멀릭한 느낌? 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이튼은 좀더 데일리에 좀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향수였다면은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더 관능적입니다. 조금 더 관능적이고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느낌? 조금 더 특별한 상황에 어울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노트로 가서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노트에서는 우디 향이 조금 더 강해져요. 파출리의 향도 느껴지고 가이아구드의 향은 뭐 거의 느껴지진 않지만 이런 좀 우디의 느낌 그리고 페퍼의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이런 느낌도 올라오면서 더 깊어진 우디 향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도 베이스 노트의 메인은 저는 바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튼의 약간 아이덴티티적인 그런 노트 중 하나인데 이 바닐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의 향과 함께 약간 크리미하면서 달콤한 향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의 되게 상큼하고 프레쉬한 느낌 그런 느낌과 이런 오리엔탈적인 느낌 약간 우디한 느낌 바닐라의 달콤하고 크리한 느낌이 어울려져서 유니크하지만 또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딱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밸런스가 잘돼 있어요. 라운딩이 정말 잘돼 있고 정말 부드럽게 좀 술술 넘어간 듯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도 이제 베이스는 바닐라가 거의 바닐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이 향수는 바닐라가 강하기도 하지만 거의 바닐라 수준으로 우디 향도 또 강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닐라가 8, 우디가 2 아니면 7대 3그 정도였다면은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5대 5인 것 같아요. 바닐라 반, 우디 향이 반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우디 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향수에서는 파출리 느낌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프리올 느낌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시프리올이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좀 우디 향을 가진 그런 노트인데, 우디 향과 함께 이런 스파이시한 느낌, 확실히 오리엔탈적인 모습을 좀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랑 우디 노트도 좀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더 무게감 있고, 더 묵직하고, 더 깊고, 더 어둡고, 좀더 임팩트 있는 잔향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튼은 약간 젊은 분들에게 어울리는 향이었다면 좀더 성숙한 느낌,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좀더 성숙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약간 20대 후반부터 30대 분들, 그리고 좀더 성숙하고 관능적인, 약간 임팩트 있는 느낌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더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예요. 그에 반해서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데일리에 어울리는 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너무 무겁고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꾸며낸 듯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레이튼은 여전히 묵직하고 달콤하고 크리미하긴 하지만 레이튼 익스클루시브에 비해서는 좀더 가볍고 좀더 부담 없고 좀더 젊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20대 분이신데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예요. 그리고 계절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이튼을 개인적으로 사계절 모두 사용을 하지만 두 향수 모두 약간 여름 빼고 좀더 어울리는 향수인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에 특히나 잘 어울리는 향수인데 가을과 겨울 한정으로는 저는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겨울에는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를 훨씬 좋아합니다. 무게감 있는 걸더 좋아하고. 그리고 봄과 가을 같이 약간 선선한 날씨에는 저는 좀더 부담 없는 레이튼을 뿌리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향수 정말 너무나 뛰어난 향수이지만 제가 선호하는 향수를 이두 향수 중에 좀더 선호하는 향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레이튼을 좀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취향의 문제이지 어느 향수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직접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두 향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딱 특징만 찝어드리자면은 일단 레이트는
올 어라운더예요. 진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게 없는, 어떤 상황에서 어울리고 어느 계절이나 좀 어울리고 언제 뿌려도 좀다 어울리는, 굉장히 좀 만능 그런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날, 약간 데이트 나이트, 아니면 좀더 포멀한 자리,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향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깊고 진해진 향, 그러면서 더 유니크한 느낌, 좀더 니치 향수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레이튼 익스클루시브가 좀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퍼퓸 느낌의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깊고 진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를 좀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향수는 같은 향수, 같은 플랭커이지만 되게 주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 워낙 이 시리즈를 좋아해서 두개다 구매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저는 레이튼이 있는데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를 구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레이튼 익스클루시브가 있는데 레이튼을 구매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두개다 구매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퍼퓸 드 말리의 향수들이 결코 가격이 싼 향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라인, 아니면 다른 브랜드, 다른 하우스, 다른 향수를 데려오시는 게 조금 더 컬렉션이나 아니면 스펙트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말 저처럼 퍼퓸 드 말리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만약에 퍼퓸 드 말리 컬렉션을 모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두개다 추천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뿌렸을 때 느낌이 다르고 발향이나 지속되는 것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개를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향수의 지속력과 발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둘다 굉장히 뛰어나요. 둘다 굉장히 뛰어난 향수인데,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향력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지속력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으로 한 8시간 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발향력은 레이튼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지속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피부에서는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는 한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향이 좀더 깊어지고 묵직하고 베이스 노트가 탄탄한 만큼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지속력과 발향력에서도 둘다 좋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인생 향수 중 하나인 레이튼, 그 레이튼의 플랭커, 레이튼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 정말 너무나 뛰어난 향수예요. 너무나 미친 향수들이에요. 아, 진짜 아직도 언제 맡아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네. 이 향수가 제 인생에 없었다면 약간 공허감을 느낄 정도로 저에겐 좀 약간 의미 있는 향수이고,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향수들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국내 퍼퓸 드 말리가 입점되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서 꼭 시향하시고 착향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겨울이 가기 전에 레이튼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레이튼과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다 모두 시향해 보셨나요? 혹시 두 향수 중에 선호하는 향수가 있으시다면 왜, 어떤 향수를 선호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국은 이제 막 구정이 지났죠. 약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올해도 향기로운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